문재인 전 문광부 차관에게 수년에 걸쳐 10수억 원을 줬다고 주장한 SLS그룹 이국철 회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일본 출장을 갔을 때 5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신 전 차관이 여권 실세와 기자들에게 주겠다며 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직 차관이 그렇게 무서워서 손을 놓고 공인의 최신만으로 수사를 못한다? 중앙지검의 보이빙과 청와대는 참으로 실세들에게 친절한 금자신입니다. 당사자가 이제 제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수촌의 경우에도 돈을 준 사람이 제보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데 그런 경우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돈을 준 것으로 언론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검찰이 그 사람의 말만 증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객관적인 증거를 일일이 다 찾습니다. 저는 단돈 1원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검찰이 그동안에 했던 피의 사실 공표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인생을 걸고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와 공작 정치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대한통운 곽영옥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6년 12월 총리 공간 5차장에서 대한통운 곽영옥 전 사장에게서 이화 5만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통운 곽영옥 전 사장으로 검찰 진술을 번복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뇌물 공여 액수와 공여 방법 등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었다는 점을 당황한 검찰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곽영옥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검찰이 그 사람의 말만 증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신뢰 회복에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있다고 어려운 것은 없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 이런 수사들이 개입되면은 수두만이 그렇게 위험해 꼬리를 빼는 형태가 돼버리고 진짜 손방망이 수사가 되고 그리고 또 권력층이 개입이 안 되면 없는 것도 있는 걸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돼가지고 실세도 눈치만 보고 그 구미에 맞게 입맛을 맞는 수사를 하고 있다.